말씀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야, 이 말씀표가 정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일목요연하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면 가운데 이제 동상의 계시, 더 왼쪽에 짐승의 계시, 그리고 오른쪽에 71회의 계시.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한 말씀표 안에 이게 모아져 있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 가운데 있는 동상의 계시입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양다리는 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은 그러니까 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두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저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열 제국에 대하여, 그리고 맨 밑에 역사의 종착역인 뭐가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서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황하게 이제 다니엘서의 개요보다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이 다니엘서 설교를 전체적으로 좀 개요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동상의 계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간단한 개요를 좀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충분히 가지시게 좀 간단하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이게 다니엘서 개요.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이시다. 다니엘서에 대하여 우리 지난번에 변순보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초롱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가 선지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무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귀한 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그 핵심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시라는, 경영자시라는. 오늘 이게 세 계시 중에 특별히 동상의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4페이지로, 4면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동상의 계시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하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역사학자들은 모두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은 뭐 이렇게 엄청 뭐 많아요. 종류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역사주의의 사관, 뭐 실증주의 사관, 무슨 뭐 이렇게 상대주의 사관, 뭐 민족 사관, 뭐 식민 사관, 문명 사관, 뭐 진보 사관, 뭐 갖다 붙이면 민중 사관, 뭐다 붙이면 다 사관이니까 역사를 보는 나름대로의 관점들이 많은데, 이러한 많은 이 역사관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환 사관이고 하나는 직선 사관이에요. 그래서 순환 사관이 뭐냐?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생로병사가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서 죽는, 이게 대대로 이어지듯이 이게 반복 순환된다는 얘기죠. 춘하추동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듯이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끊임없이 순환된다고 하는 그런, 이 순환 사관은 대체적으로 동양적 사고에서 출발하는데요. 특별히 서양에서도 이 순환사관으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20세기에 우리 영국의 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경우,
인류의 역사를 28개의 문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한 문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흥망성쇠로 한 문명의 흥망성쇠로 문명이 또 이어지고 대대로 또 반복돼 이어지는 일어나고 또 무너지는 그런 과정으로 역사 해석하는 그런 순환사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직선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은 계속 이렇게 원이 반복되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듯이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면 직선사관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역사가 어떤 주체에 의하여 경영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직선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근데 성경사관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직선사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대 기독교적 직선사관과 성경에서 사실은 직선사관이 나왔으니까요. 이 성경적인 직선사관을 좀 비틀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과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해버린, 좀, 야,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직선사관을 이렇게 변형시킨 변증법적 유물사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적 직선사관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최종 목적지인 메시아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적 직선사관이고요. 이 유대 기독교적 직선사관을 이렇게 비틀은, 이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을 집어넣은, 이성을 집어넣은, 인간의 이성을, 그런 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이성을 우상화한 계몽주의 편승하여 역사의 경영자 곧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앉힌 독일 철학자 헤겔에 의해서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 헤겔은 이성을 세계를 움직이는 무한한 힘이며, 하나님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앉힌 거죠. 역사는 이성의, 인간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봤고요. 인간의 자기 실현의 과정,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자기 실현의 과정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정이 있으면 이것에 반대한 세력인 반이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합을 이루고 다시 합이 정의되면 또 반대 세력이 있고 이것이 다시 합쳐, 이게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된다고 하는. 그래서 헤겔의 추종자인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주체로, 헤겔은 이성을 앉혔지만은 이성 대신에 물질로 대체하면서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변증법적 유물사관도 직선사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마르크스는 역사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순과 충돌에 의해 역사는 그렇게 발전된다는 거고요. 유물사관은 이게 직선사관이기 때문에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끝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공산주의 사회가, 그들이 얘기한 유토피아 낙원이죠. 성취된다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를 종말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직선사관이, 변증법적 유물사관도 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이게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이 땅에 그래서 제정 러시아를 1917년에 무너뜨리고요. 레닌, 마르크스, 마르크시즘을 가지고 이제 공산혁명 이렇게 했던 레닌이 트로츠키가 그들이 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나름대로 종말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낙원을 그들이 만들었나,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결국 지옥을 만들고 말았지만은 어쨌든요. 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직선사관으로 나름대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직선사관을 변형시킨 거니까. 성경적 직선사관만 사실은 역사를 바르게 보는 성경적인 바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성경의 직선사관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책이란 얘기입니다. 다니엘서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성경이 직선사관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서만큼 이 동상의 계시가 특별히 머리 금이죠. 머리가 금이요. 바빌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데파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거쳐서 메시아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직선적인 역사 진행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동상 계시를 통해 순환사관과 달리 역사는 한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한없이 반복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역사의 경영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종말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생각할 때 이게 한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순환사관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성경 한번 보죠. 다니엘서 2장 37절 보면요. 다니엘서 2장 37절. 다니엘서 2장 37절. 지난 시간에도 이게 다 보았던 내용들이지만은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주셨고, 역사의 주도자가 경영자가 주제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정신도 아니고요. 마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물질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제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계속 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39절로 내려가죠. 보면 왕의 후예,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 같으리니. 그러니까 직선적으로요. 첫째 나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 이게 또 같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직선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메데파사 고레스가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족이 세워질 것이고, 꼬짝 나가서 로마족이 세워질 것이고, 적그리스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쳐서 이 제국들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종말적으로 올 것이라는 직선적으로 쭉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44절로 한번 가보죠.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계속 뭐 애굽으로 아수르로 이제 바벨론으로 계속 이어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이 나라가 메시아 나라죠. 정화 목사님의 말씀표 가운데 맨 밑에 세계 기둥 밑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말씀표 한번 볼까요? 이게 직선적으로 금에서 은으로, 노스로, 철로, 철과 흙으로, 그리고 미세의 나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예요. 70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서 미세의 나라로요. 이게 종말 향하여 이제 사자에서 곰으로 해가지고 표범으로 해서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해서 이제 미세의 나라로 직선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서는 순환성안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그쵸. 역사 경영자에 의해서 메시아의 나라라는 종착역으로 직선적으로 나가는 역사를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니엘서는 동상 계시를 통해서 변증법적인 유물사관, 유물사관의 주장과 달리 역사의 주체는
피조물인 물질이나 인간 이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변증법적, 야, 이 유물사관은 잘못된 거죠. 헤겔의 역사관은 잘못된 거죠. 이성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도 아니고 피조물인 물질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시고요. 그를 피하시고 또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시고요. 알렉산더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키시고 로마 제국 가운데 메시아가 초림하게 하시고요. 또 그걸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하시고 치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를 타파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종착역으로 종착지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역사의 주체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인간의 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이것을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 파워포인트로요. 제가 말씀 준비한. 순환수관, 사관도 틀리고요. 왜 틀려요? 역사는 한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종말량에 나가니까. 변증법적 유물사관도 틀리단 얘기예요. 역사의 주체가 물질이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까 2장 44절까지 봤는데요. 45절, 4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5절. 거기 37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5절에도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제국을 경영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47절이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하나님이 통치자세,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네 번째, 역사 경영자는 인간의 정신이라,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엥겔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물질, 피조물이 물질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 경영자가 느부갓네살 등 권력을 가진 인간이나 인간의 이성 혹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인간에게 일부 통치를 위임하시지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역사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를 위임하시지만은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서도 다니엘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 다니엘 왕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4장에 이하에 또 느부갓네살에게 또 말씀하시죠. 위임하시지만은 우리 4장 17절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7절. 위임하시지만,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역사 주재세요. 통치자세요. 그런데, 자신의 이 통치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처럼 위임하신 거죠. 위임하신 겁니다. 위임하시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통치를 위임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고레스에게요, 알렉산더에게, 오늘날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주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그 권력을 주신 위임하신 하나님 밑에서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주권 자체를 포기한 하나님은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나 다, 예, 다, 나 단,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사실 그가 이제 큰 나무에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고, 이게 뜻을 몰라서 이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왕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함부로 교만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게 큰 나무가 이게 그냥 이게 밑둥이 쫙 잘려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큰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되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12달이 지난 다음에,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준 경고를 깜빡했어요. 그 말이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가 이 바벨론 제국, 이거 내가 건설하고 내가 통치자로 내가 만든 내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아까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짐승처럼요,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일곱 대를 지내야 되는, 그런, 완전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한 게 아니냐, 이게 내 통치권의 영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인류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요. 인류 역사는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하세요. 느부갓네살에 위임하셨습니다. 고레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들이 역사의 주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마르크시즘이 얘기하는 그런 뭐 물질도 아니고요, 인간도 아니고, 인간 이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성경 뭐또 찾아보고 싶지만은 좀 시간이 또 오늘도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신 분은 세상 주관자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뭐 세상에 무슨 뭐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삼성이 아니고 현대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어떤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신 분은 위임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치권을 위임도 하시지만은 주권을 포기하시지는 결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주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1장 8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예레미야 너를 통하여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할 테니까 나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주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란 얘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정말 정치가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소망이 자꾸 흔들린다 할지라도 역사를 결정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은 대한민국의 종말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나가서 계속 싸우시란 얘기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마지막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역사의 최종 목적지는 메시아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는 동상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 인류 역사의 끝이 있으며 종착역에는 종착지는 메시아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설교 계속 나왔죠. 제가 반복 안 해도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씀이니까요. 인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되 메시아의 나라 곧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손은배 교수님, 정말 지난